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5월 9일자 수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변동성 극심한 그런 요즘이죠. 내일이 만기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24% 하락, 그리고 코스닥 시장 전일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하더니 오늘 플러스 2.86% 상승한 하루입니다. 야, 참 변동성 극심하죠. 자, 장 초반 코스피 시장 하락 폭 잡음 느리다가 다시 반등 좀 해서, 그나마 241선에, 다시 241선을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회귀해서 그나마, 지켜야 될 선을 지켰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코스닥 시장, 장대음봉 이후에 밑골이 달면서 다시 양봉 시연, 반등세 잡음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속 하락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 먼저 분석하자면 여기 위에 또 이평선들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860라인 가면 밀릴 가능성 좀 높아 보이는데 기관 외국인이 어떻게 오늘처럼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다면 더 강한 반등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자면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마이너스 2200억 오늘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어저께 매도세 잡고 있었는데 오늘 플러스 2281억 플러스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동이 800억 1000억 정도 플러스 한 그런 상황이고, 자, 외국인이 콜옵션 풋옵션 양매수, 이것은 기존의 매도 포지션 잡아놨던 거 조금 환매수하는 그런 포지션 아닌가 그렇게 판단 듭니다. 내일이 만기일이잖아요. 자, 야간 선물 시장 차트를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일 왔다 갔다 횡보해 버리면서 포지션 콜옵션 풋옵션 다 프리미엄 빼버리는 상황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기관 외국인들이 주로 옵션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고 매수 포지션을 잡는 개인들의 콜옵션 풋옵션을 녹여버리는 프리미엄을 녹여버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하락한 이후에 다시 또 반등 시도. 자, 일방적으로 가기는 지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내일 만기일을 앞둔 오늘이었거든요. 자, 내일 코스피도 여기 지지선을 바탕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온다면 더 좋을 텐데요. 그것의 전제 조건은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혀줘야 된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또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코스피 시장 상승으로 가기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오늘 양매수 들었고요. 자, 선물 오늘 외국계 매도세 좀 잡히는 하루였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도 체크해 보시면 오늘 프로그램 매매 자 마이너스 한 750억 정도 마이너스인 상황이었고요. 자, 당일 추이를 보시자면 플러스권으로 쭉 가다가 장 중반 이후로 쭉 마이너스권으로 바뀌어 버렸고, 오늘 개별 종목 현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과 반대 상황이죠. 자, 업종별로도 지금 차이가 있고 업종 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도 보면 IT 전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세 있었고 LG전자가 마이너스 4%대였고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제법 있었는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자, 오늘은 대장주들이 눌려주고 IT는 밑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하는 것, 이것을 업종 내 순환매라 그럽니다. 순환매는 업종별 순환매, IT, 뭐 조선, 건설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자, 어떻습니까? 조선주는 기존에 순환매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승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자, 업종별로는 조선주가 이제 오늘 좀 조정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업종별 순환매. 자, 화학주가 며칠 하락했었는데 오늘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오르던 종목 조선주가 내리고 화학주가 올라가는 것은 업종별 순환매. 업종 내 순환매는 IT 종목 안에서도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전일 올라갔다가 밑에 종목들은 내려갔었는데, 자, 오늘은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쉬고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러한 것은 업종 내순환매라고 합니다. 자, 오늘 건설주 그대로 오늘 좀 더 한 번 더 쉬어가는 것 같고요. 자, 철강주도 쉬어가고, 자, 화학주 오늘 반등이 좀 있고요. 자, 내수주들 오늘 반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전일 폭락세에 이어서 오늘 또 제법 큰 폭으로 반등 시도 자 나오고 있죠. 자, 제가 3일째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35,000원에서 사서 40만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다 했는데, 자, 40만원 딱 찍고 밀리고 있죠. 물론 오늘로 끝난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루 정도 더 상승할 폭은 있습니다. 42만원대까지도 올라갈 폭은 있는데, 자, 낙폭 과대에 의한 목표치 달성 이후에 양봉 쓸 때, 첫 양봉 쓰면 매수 가능하다는 기법 여러분들 꼭 적어 놓으십시오. 자, 보여드렸죠. 40만원까지 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자, 전일 너무 시장이 안 좋아서 상승하던 폭 반납은 했습니다만 오늘 돌아서니까 어떻습니까? 재빠르게 다시 반등세에 돌아오잖아요. 5% 이상 상승으로. 전일 3% 마이너스였는데 5% 이상 상승했으니까, 자,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잘 죽지 않는다. 이것도 메모하십시오. 자, 쌍꺼리로 기관 외국인 거의 싹쓸어 담고 있잖아요. 자, 이거 밑으로 죽기보다는, 자, 79,000원대만 잘 지지한다면 위로 돌파 시도 나와서 10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전일 하루 오르긴 했으나, 자, 쫓아가기보다는 눌림목 5만원대 정도로 눌려주면 매수하자. 자, 오늘 큰 폭으로 3% 이상 하락하네요. 그죠? 자, 5만원대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양봉 쓸 때 분할 매수 정도 접근하면 되겠다. 자, 최근에 기간이 1100만주 팔고 난 이후에 기간은 계속 매도하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잡히는 거 확인되면, 자,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자, 셀트리온, 자, 여기를 24만원대 25만원대 깨면 안되는데 낙폭 더 추가하지 않고 급반등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자, 여기 위에 27만원대 강한 돌파시도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밀릴 가능성 높고, 27만원과 30만원대에는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은행주도 한번 보십시오. 은행주 중에는 기업은행이 가장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 KB금융, 자, 신한지주보다는 기업은행 장대 양봉 서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어떠한 모양에서 어떠한 같은 업종, 은행 업종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이 괜찮다 했는데 그 종목이 진짜로 가는지 안 가는지 체크해 보시면, 자, 분석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분석이 확률이 높은지 여러분들 아마 체크 되실 겁니다. 자, 다른 은행은 없는데 기업은행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끝났다고 말씀 안 드렸고, 상승 가능해 보인다 했는데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습니까? 자, 신세계 조정 뭐 가볍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추세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 낙폭 컸었는데 셀트리온 헬스 오늘 14.42% 반등 시도 나오고, 신라젠도 자 6% 정도 반등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퉁 하고 깼으면 정말 손실 커지는 분들 많았는데, 기관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와서 그나마 반등 시도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만기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높고요. 자, 오늘처럼 기간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온 코스닥은 급반등. 자, 외국계 매도가 강하게 나오니까 코스피는 그냥 약보합, 약한 하락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 외국인 쌍끌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같이 매수 동참하는 그런 전략 가지시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상승 추세 할 때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전략 세우셔야 되고 지금은 변동성 좀 심하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관심 종목분들 중에 포인트 넣는 종목들 있을 때 매수 동참하시고 기관 외국인들 같이 매수하는지 수급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많이 도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 옵션 만기일 잘 보내고 시장 좀 더 안정되면 여러분들 투자 비중을 늘리셔도 늘리셔야지 지금은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